뭐하는 거야 이 아저씨? 관심 받고 싶어서 저러는 건가? 뭔가 짠하네. 저 호구 같은 게 지금 동정심을 느끼고 있구나. 잘 구워 삶으면 옥체는 보존할 수 있겠어. 으흠! 짐이 관심법으로 보아하니 요새 니놈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구나. 예? 그렇긴 한데... 어디 보자. 돈을 많이 벌고 싶으나 능력이 없고 노력 또한 부족하구나. 맞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크게 아파서 부모에게 걱정을 끼친 적이 있고... 와, 정확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짐은 미륵이니라 이 정도는 누워서 떡 먹기... 라고 할 줄 알았냐? 죄다 당연한 소리잖아. 이놈이 개성이 없는 걸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됐으니까 고양이 주고 딴 데 가세요. 박스는 드릴게요. 생각보다 잘 버티는구나. 하면 짐의 또 다른 신통력을 발휘하는 수밖에. 뭐한 짓거리야! 형씨, 밥 안 먹고 뭘 그리 멍하니 있어? 이젠 별 뒷간에 똥막대기 같은 것들이 다 말을 붙이는구나. 튀겨 죽일 놈 같으니. 까칠하긴. 한 솥밥 먹으면 다 친구지 뭘. 아유, 안 돼 멋있네. 상거지 주제에 보는 눈은 있구나. 목숨만은 살려주마. 형씨는 어쩌다 여기 들어온 거야? 옷 입은 거 보니까 예산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너같이 무지한 놈은 알 필요 없느니라. 하! 전에 무슨 일 있었지? 내가 딴 건 몰라도 피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거든. 피... 냄새? 니년이 간통을 해! 억울합니다. 제발 아이들이라도... 아바마마, 살려주시옵소서!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 살려주시옵소서, 폐허! 돈만이 반매홍, 짐은 미륵이니라... 폐하께서는 미륵이 아니시옵니다! 표정 보니까 맞네! 어때? 내 코 쓸만하지?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버렸구나. 짐은 슬슬 이곳에서 나가야겠다. 나가다니! 무슨 수로? 이보게, 간수 양반! 아야야야야! 구구구구구구! 공 좀 쓰라고! 아, 그렇지! 어? 아, 잠깐만, 나 누구 왔다. 마곤 씨? 네, 전데요. 아버님 성함이 마봉기 맞죠? 네, 그런데요. 왜, 뭐야! 이 아저씨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면 어떡해요! 짐은 마봉기니라. 당신이 왜 우리 아빠야! 여기요, 아무리 아버님과 마찰이 있으셔도 그렇지 가족을 신고하시면 어떡합니까?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 모두 처음 봤는데! 신원조회 되셨고요. 뭐하니 아버님 가슴에 멍자국도 있으시던데 아무리 화가 나도 아버님께 그러면 안 되죠. 다행히 아버님이 그 일은 조용히 넘어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제 손을 자기 가슴에... 그대는 이만 가봐도 좋을 것 같구려. 괜찮으시겠어요? 원래 자식은 부모의 책임이지 않은가. 짐은 그 책임을 다하겠네. 네, 그럼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불러주세요. 고맙네. 저기요! 이곳이 앞으로 짐이 지낼 곳인가. 조금 좁긴 하지만 옥체는 보존할 수 있겠구나. 어딜 마음대로 들어와요! 대체 경찰을 어떻게 속인 거야! 아까 니놈에게 관심법으로 알아낸 것들을 이용하면 간단한 일이지. 관심법이 진짜였어? 그럼 진짜 천년 전에 살았던 궁예라는 거야? 천년 전? 옹만이 반매홈. 역시 이곳은 지옥이 아니었어. 짐은 죽은 게 아니라 모종의 이후로 천년의 시간을 거슬러 온 것이야. 이 어찌 이런 일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보나마나. 이번엔 가만히 있거라. 우와! 방금 그거 뭐예요? 관심법이란 거다. 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듯 짐의 마음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지. 말도 안 돼. 진짜 궁이었어. 그러게 말하지 않아. 야! 내가 게임하다 똥 싸러 가지 말랬잖아. 아, 나 홍은아! 남의 집에 막 들어오지 말라고! 미안! 나 아무것도 못 봤어. 아, 진짜야.